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코드 번호가 240810이 되겠고요. 금일 시간 2020년 9월 14일 오전 10시 49분 월요일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원익 IPS는요, 금요일에도 올려드렸고,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사업을 하냐고 하면 비메모리 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쪽,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 메모리 쪽에 D램 가격 하락을 우려해서 이 원익 IPS에는 뭐 3분기라든지 올 4분기라든지 하반기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상당히 낙관론자라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보는 입장을 근거를 대보라고 하자고 하면, 이 파운드리 쪽에는 지금 현재 6%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내년이 되면 21%까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 얼마 전에 이 CMS를 원익 IPS가 CMS를 한다고 하는 공시가 떴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이 원익 IPS가 이 CMS를 인수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CMS라고 하는 기업은요, 이 삼성전자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삼성전자 7나노 엑스큐브 칩 생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랜드 플래시 관련 장비를 출하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사가 삼성전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익 IPS 역시도 상당히 탄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원익 IPS 역시도 탄탄한 기업일 수밖에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원익 IPS 이제 차트로 넘어와 가지고 이 가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이 33,000원, 33,000원 아래에서는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떨어졌을 때는 기회 또는 찬스다, 그런 얘기를 몇번 해드렸습니다. 물론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현재의 주가는 34,30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7월 30일날 나는 모르고 4만 원에 샀다고 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나는 4만 원에 보유를 하고 있는 보유자라고 하시면요,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추가로 상승을 해서 본전까지 올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을 말하자고 하면요, 매출이 3,033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512억이 나왔으며, 이 당기순이익은 354억이 나왔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했을 때는 51%가 증가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9.7%가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이 42.44%가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약 50%의 성장을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재무제표를 봐서 50%가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 원익 그자 대모가 증가했다라는 말은 이 원익 IPS 이 자체가 성장을 했고, 좀더 커졌고, 좀더 좋은 기업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익 IPS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계속해서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으시다고 하면 계속해서 조금 더 갖고 가보자. 이거는 절대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원익 IPS가 이 3분기도 나쁘지 않을 거다.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실적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3분기는 괜찮을 것이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머니가 IPS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게 떨어지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금씩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주고 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앞으로가 기대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여기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문의해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가운데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주를 이렇게 딱 눌러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일단 공지사항이 있고요. 공지사항을 먼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여기 다우산업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여기 나스닥 종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주는요, 여기 보시면 8시 반부터 시작된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여기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된다는 점, 이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실시간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무료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볼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댓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와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